데드리프트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내 몸에 딱 붙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몸과 붙이면서 내리려고 하다 보면 여기서 안 내려가지죠? 안 내려가지니까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지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모든 분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라는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는 당연히 이 후면 사슬을 강화하는 데 아주 좋은 운동인데, 많은 분들이 사실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와 헷갈리기 때문에 정작 느껴야 될 이 햄스트링과 엉덩이의 자극은 느끼지 못한 채 허리의 통증과 허리의 자극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운동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발은 이 용어의 이름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 그러니까 다리를 뻣뻣하게 만든 상태에서 데드리프트를 하는 거다 라고 해서 데드리프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져 있는 물체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의미하고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바벨을 위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와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를 헷갈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땅에서 위에서 시작한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가려고 하다가 이 햄스트링이 뻣뻣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못 내려가니까 허리가 이렇게 말려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를 할 때는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려면, 일단 이 운동 자체는 데드리프트이기 때문에 데드리프트 자세를 먼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바벨을 이렇게 발 중앙에 위치시키고, 전 지금 데드리프트 자세를 할 겁니다.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쭉 빼봐요. 무릎을 살짝만 구부린 채로 뒤로 쭉 뺀 다음에 바벨이 손에 안 닿죠? 그러니까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바벨을 잡습니다. 이게 데드리프트 자세인데, 이 자세에서 다리를 무릎을 펴면 이게 바로 스티프 데드리프트입니다. 근데 이렇게 무릎을 폈을 때 이 바벨이 손에 이렇게 닿는 사람이 있고, 저도 지금 거의 조금만 닿거든요. 그러니까 잡지를 못해요. 지금 잡지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 바벨을 잡으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이렇게 허리가 굽을 거고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는 모든 사람이 발 중앙에 바벨을 위치시켜서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벨을 살짝 앞으로 밀어주게 되면 내 팔이 가장 길어지는 지점까지 내가 이렇게 상체를 이동시킬 수가 있죠. 그럼 바벨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바벨을 잡은 상태에서 실제로 저는 발 앞꿈치 발가락 라인 정도의 바벨이 지금 위치에 있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 바벨을 이렇게 잡고 허리를 피게 되면 내 허리는 지면과 수평, 그 다음에 내 팔은 지면과 수직인 상태가 딱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데드리프트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내 몸에 딱 붙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는 내 몸에 애초에 딱 붙을 수 없는 위치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왜냐면 무릎을 폈기 때문에. 그래서 몸에서 바벨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미 시작을 하는 거고, 이 상태에서 바벨을 잡고 등을 견고하게만 등에 힘을 준 다음에 그대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보낸다는 생각으로 쏙 이렇게 드는 게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인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애초에 바벨의 시작이 내 몸과 떨어져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걸 억지로 내 몸과 붙이면서 내리려고 하다 보면 허리가 구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만약에 내가 뚝뚝 붙여서 내리려고 하다 보면 여기서 안 내려가지죠? 안 내려가지니까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거는 내 몸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놔두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놔두면 이렇게 닿죠? 그런 다음에 다시 업, 다시 내려주고, 업, 내려주고, 업, 내려주고. 자, 그래서 사실 이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는 아무래도 내 몸과는 조금 바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막 데드리프트처럼 엄청 중량을 많이 다룰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중량을 조금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는 운동이긴 합니다. 그래서 중량 선택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운동 중에 하나고,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이걸 중량을 올리는데 조금 욕심이 있다 라고 하는 경우는 들기만 들고 다운을 시킬 때 그냥 던져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는 데드리프트처럼 들고 그냥 이렇게 툭 내려놓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해도 나쁘진 않은데, 만약에 조금 보디빌딩, 근비대적인 측면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최대한 바벨의 전지점을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해주면서 움직여주면 좋고,
조금 나는 여기서 스트렝스를 얻고 싶어, 나는 조금 뭔가 폭발적인 힘을 얻고 싶어 하면 바벨을 들어올리기만 들어올리고 내려놓을 때는 그냥 툭 이런 식으로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를 하는 방법을 정리해드리자면, 적당한 발 위치를 갑니다. 이때 모든 분들의 발의 위치가 발 중앙은 절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발 굉장히 앞쪽에 바벨이 위치하고, 그런 다음에 고관절을 접어서 엉덩이를 뒤로, 무릎은 살짝만 구부린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쭉 빼줍니다. 그런 다음에 팔을 아래로 길게 뻗어보면 바벨이 딱 잡히고, 이 상태에서 엉덩이, 이 상태에서 배에 힘을 주고 등에 힘을 줘서 약간 이렇게 되면서 이런 동작으로 바벨을 훅 들어올리면 됩니다. 이때 움직임은 햄스트링이 늘어났다가 엉덩이가 수축하면서 엉덩이가 다 만들어내는 동작이고, 절대 허리가 쓰여서는 안 됩니다. 허리는 버티고만 있고 엉덩이가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라는 동작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라고 하면 사실 그냥 데드리프트인데 다리만 펴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바벨을 딱 붙이고 수행하면서 굉장히 허리를 많이 다치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는 이 햄스트링 강화 운동에 정말 좋은 운동인데, 우리가 이 햄스트링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운동이 뭐냐면 레그컬 많이 떠오르죠. 레그컬, 이렇게 뭐 누워서 하는 레그컬, 다리를 당기는 거. 근데 이 레그컬은 실제로 이 대퇴 이두, 그러니까 햄스트링의 하부 쪽을 많이 자극합니다. 하부 쪽을 아래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근데 이 대퇴 이두의 상부를 끌어당기려면 내 상체가 접혔다 폈다 하는 동작이 만들어지면 상부가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완성도 있는 햄스트링을 만들고 싶거나 정말 강력한 햄스트링을 만들고 싶다면 레그컬 뿐만 아니라 이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도 필수적으로 해주어야 완성도 있는 햄스트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이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는 거의 보디빌딩이든 파워리프팅이든 그 어떤 운동에서도 빠지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보조 운동으로 선택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필수적으로 이 운동을 잘 이해하시고 잘 마스터하셔서 꼭 자기 것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운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도 안전하고 무거운 운동하세요.